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이스 그린을 들고 나왔어요. 이 아이스 그린도 동영 다육이에요. 제가 요즘 동영 다육이에 빠져 있답니다. 동영 다육이들이 은근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얀 분을 얼굴에 바르고서 이렇게 예쁜 자태를 나타내는 그런 꽃과 같은 다육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얀 분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꼭 겨울에 눈송이가 쫙 조금씩 내려서 여기에 살짝 덮인 듯한 그런 느낌을 줘서 겨울에 굉장히 저한테 매력을 주는 동영 다육 식물이에요. 이거는 원래 학명은 아이스 그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시 그린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분갈이 하고 나서 제가 특성이나 키우는 법에 대해서 좀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금 분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제가 요 화분을, 컵 화분을 들고 나왔어요. 시리얼을 타서 먹었던 컵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이스 그린한테 굉장히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화분에 요 화분, 요 배수구 없는 화분에 요거를 리틀 잼을 한번 심어봤어요. 요것도 이제 시험 삼아서 이렇게 배수구가 없는 요런 곳에서도 다육이가 잘 자라는지 지금 시험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제 오렌지 멀로는 이거는 이제 배수구가 있긴 있어요. 배수구가 있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컵화분에 예쁘게 키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컵화분 시리즈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예쁜 컵화분에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컵화분에다가는 이제 배수구가 없으니까 일단 배수층을 깔아줘야 되겠죠? 네, 배수층 깔아줍니다. 굵은 마사로 배수층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배수구가 없는 대신에 이거는 이제 배수구를 좀 많이 깔아줘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깔아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소림 마사도 조금 더 넣어줍니다.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배수층을 조금 더 두텁게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배수층을 3분의 1 이상 좀 깔아줬습니다. 깔아줬고요. IC 그린을 화분에서 포트에서 빼줘야 되겠죠? 이것도 조금 이게 두껍고 그런 화분에 굉장히 꽉 들어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게 잘안 빠집니다. 안 빠질 때는 뭘로 합니까? 네, 핀셋으로 가장자리를 조금 눌러줍니다. 핀셋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바로 빠지네요. 이렇게 핀셋으로 꺼냅니다. 네, 이렇게 핀셋으로 하니까 잘 빠졌어요. 잘 빠져서 핀에서 일단 흙을 털어준 다음에 밑에 하엽 정리를 해줍니다. 꽃들이 아주 자글자글하게 예쁘게 펴있죠? 네, 동영 다육이는 겨울에는 그래도 물을 좀 줘도 되는데, 이렇게 농장에서 이렇게 예쁘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 물을 완전히 말려서 좀 말라있네요, 많이. 뿌리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구가 예쁘게 자글자글하게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농장에서 사온 건데 지금 옆에 밑에 잎이 이렇게 쭈글거리잖아요. 이렇게 쭈글거린 거는 이제 분갈이 하고 나서 바로 물을 줘도 돼요. 지금 이게 물이 굉장히 고파 있는 거예요. 분갈이 하고 나서 좀 며칠 있다가 물을 주는 게 낫겠죠. 아무래도 이제 뿌리가 지금 이제 만져줬기 때문에 뿌리가 놀랬고 또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주면은 좀 그러니까 뿌리가 안정을 취한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물을 줍니다. 우리 지금 물이 많이 고파 있는 거예요. 이게 쪼글쪼글하죠? 요럴 때 이제 물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동영 다육이는 겨울에는 물을 다른 하형 다육이 외에는 좀 굶겨도 되지만 동영 다육이는 물을 좀 주셔야 됩니다. 동영 다육이 이렇게 여기서 자구가 나와 있는 거 띄어서 옆에다가 다시 심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삽목해주는 게.
이렇게 이제 배수증을 한 3분의 1 이상 좀 깔아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다육이 전용 흙을 깔아줍니다. 네, 다육이 전용 배양토와 상토와 마사토를 섞어준 흙을 담습니다. 키를 본 다음, 네, 요 정도면은 흙을 심어질 자리를 마련한 다음, 이렇게 심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예쁜 거두개 달린 거 요것도 심어줍니다. 뿌리를 조금 더 정리해 주고요. 잔뿌리 여기다 심어줍니다. 흙을 넣어가면서 심어줘요. 네, 가운데다가 요것도 나머지 심어줍니다. 잎이 삐뚤어진 건좀 정리해 주고요. 뿌리가 이렇게 좀 꼬부라진 거는 좀 잘라줍니다. 잘라준 다음 뿌리를 내리게 심어줘요. 이런 거는 핀셋으로 심어줍니다. 그다음에 요빈 공간에 아까 요것들을 또 심어줍니다. 빈 공간에 요 나머지들 아까 자구들 있죠? 빼낸 거 그것들을 여기다가 심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빈 공간에 여기 나머지들 조그만 것들을 이렇게 심어줍니다. 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여기 지금 상당히 물이 고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분갈이를 하고서 원래는 분갈이 하고서 일주일 있다 주는 건데 요거는 좀 빨리 줄게요. 한 2, 3일 후에 분갈이 하고서 2, 3일 후에 조금 물이 고파 하는 아이들은 분갈이 하고 나서 좀 빨리 줘도 됩니다. 네, 위치를 조금 바꿔보려고요. 여기가 이제 앞인데 앞을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 위치를 좀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완성해 봤습니다. 여기 위에다가 빈 곳에다 좀 소림마사를 좀더 얹어주고요. 소림마사 얹어줍니다. 소림마사로 좀더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좀더 세워주고요. 네, 분갈이 완성했습니다. 네임텍을 달아주고요. 네임텍까지 달아주고 이제부터 제가 요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아이시 그린, 우리나라 말로는 아이시 그린으로 통용되고 있죠. 학명은 에케베리아 속의 아이스 그린이에요. 모닝뉴, 루비벨벳, 핑크팁스. 이 아이스 그린하고 함께 네 품종을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했답니다. 이게 그래서 새로운 품종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품종이에요. 동양식물로서 굉장히 이것도 매력적인 다육이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동양식물이기 때문에 온도는 5도에서 30도 사이 이를 키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주기는 이제 동양 다육 식물이므로 여름에는 휴면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물을 좀 줄여주시고요. 겨울에는 이게 좀 동양 식물이기 때문에 좀 많이 자라요. 그래서 겨울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주시는데 제가 아까 분갈이 할 때도 보여드렸듯이 화엽이 쭈글거리고 이렇게 좀 지금도 약간 말라 있거든요. 요좀 말라 있을 때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분갈이를 발효해줬기 때문에 바로 주시면 안 되고요. 2, 3일 후에 여기 물이 고파 있을 때는 좀 빨리 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통용상 분갈이 후 일주일 후에 주는 건데 요거는 한 2, 3일 후에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배수가 안 되는 그런 제가 컵화분에 심어봤어요. 그래서 요거는 물을 너무 흠뻑 주다 보면 뿌리가 썩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살짝 조금씩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식물 영양제는 보통 식초에다가 계란 껍질 삭힌 거 있잖아요. 그 영양제를 많이 주거든요. 이제 이런 곳에 타가지고 뿌려주기도 하고 위에다가 살짝 물줄때그 영양제를 타서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살충제는 이것도 병충해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는 것이 없지만 이것도 이제 병충해에 염려가 있으니까요. 바이오킬, 저번에 말씀드렸던 바이오킬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농장에서 사시면 돼요. 인터넷에서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농장에서 샀는데요. 요거 바이오킬을 한 달에 한번 정도 뿌려주시면 병충해가 없어지겠죠? 동양다육 식물하고 똑같이 키우시면 되고요. 화분이 잘 어울리는 요 아이시 그린, 요거 오늘 분갈이 한번 해보고 키우는 방법, 특성 모두를 알아봤습니다. 요것도 저번에 베이비 핑거는 세개 종이 교배가 된 거지만 요거는 네개 종이 교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더 예쁜 특색을 네 개의 특색을 다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장미꽃 같이 예쁜 그런 겹겹이 예쁜 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답니다. 분갈이한 요 아이스그린이 하고 요 컵화분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예쁘죠? 오늘 컵화분 시리즈 리틀잼. 요거는 아이시그린, 요거는 오렌지 멀로예요. 세 가지 컵화분 시리즈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